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장 많은 지혜를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두 여자 재판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두 여자와 솔로몬 재판 사건을 가장 먼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솔로몬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솔로몬과의는 역사의 거리는 약 1000년 정도가 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대로 유대의 3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두 창기가 한 집에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창기가 한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이를 각각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옆에 누운 이 아이를 어머니가 덮쳐서 아이가 질식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아이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밤에 잠자다가 죽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다른 여인에게 옆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가서 자신의 죽은 아이와 바꾸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다른 여자가 데려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봤더니 자신의 아이는 사라지고 대신 다른 여자의 아이가, 죽은 아이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다른 여자가 자신의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간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짜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가져간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급기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하나 두고 두 여인이 옥신각신합니다.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싸우다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칼은 솔로몬의 칼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열왕기상 3장 25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진짜 어머니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마음이 불붙는다는 말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정말 내 아이인데 저러다가는 아이가 죽겠다는, 반으로 쪼개지겠다는 생각에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가짜 어머니가 남의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갔던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죽이세요. 나눠버리세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쪼개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은 열왕기상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 저 여자에게 사나이를 주어라.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의 결론입니다. 이상한 사건은 솔로몬이 칼을 갖다 댔더니 진짜 가짜가 가려집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면 어떤 내용일까요?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창기라고 했습니다. 한 집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 집이 같이 살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각각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여자가 육중한 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깔아 뭉개 죽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한다면 솔로몬은 누구일까요?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란 뜻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평화, 평강. 솔로몬이란 말은 평강,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바로 복음적으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칼을 갖다 댔더니 여기서 진짜 가짜가 극명하게 가려지는데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칼을, 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창기라고 했습니다. 창기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향락을 위해서 몸을 맡기는 사람, 돈 때문에 몸을 맡기는 사람, 그런 창기입니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솔로몬 앞에 나올 때는 창기였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세상에서 창기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돈에 못 맡기고 살았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명예에다 맡겼습니다. 세상 쾌락에다 맡겼습니다. 세상 정욕, 세상 탐심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삽니다. 한 집은 복음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씀합니다. 한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녀를 기르고 양육을 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이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장 자리, 구역 식구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왜 밤에 잠을 잤을까요? 누구나 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밤에 깊은 잠에 골아떨인 이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가 죽는 줄 모르고 자신이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직분자가 양육을 맡은 어머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의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땐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깔아서 뭉개 죽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얘기한다면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있고 아버지 자리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깊은 세상 잠에 빠져 있을 때에 내 가정에 내 식구를 내가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똑같습니다. 오늘 가짜와 진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진짜는 나누지 않습니다. 쪼개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짜는 어떤 자입니까? 쪼갭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된 내 몸을, 내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차없이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가차없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평생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는 사실. 마음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국가가 찢어져 있습니다. 여론이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이 찢어져 있습니다. 다정하게 잠시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주고받던 가족 간의 대화가 말 한마디 상대방의 말 한마디 잘못 던져보내서 급기야는 주먹 따짐이 오고 가는 이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장 은혜로운 교회, 항상 평화로운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목사와 성도가 주먹 따짐을 하고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상처 줍니다. 조금만 내 기준 잣대에 어긋나버리면 가차없이 이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을 때에 엄청난 시험이 들어서 교회마저 떠나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부 찢는 시대입니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어느 한 곳 생명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소리 잘 들리지 않습니다. 비판의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본래 찢어졌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하나님 관계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아버렸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지고 쪼개지고 찢어져 버렸던 우리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 관계가 내가 관계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갈라져 있던 관계, 원수 관계가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허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원수된 하나님의 관계가 중간에 막힌 담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찢어진 것을 싸매기 위해서,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로마서 3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악으로 갈라져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 관계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목시켜 놓으셨는데,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관계를 찢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매시려고 하는데 나는 찢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나는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만들렸더니 둘로 나눠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고 환경은 점점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면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늘 하나 되시는, 늘 화목하시는, 그리고 늘 서로서로 격려하고 싸매주는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가장 큰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능력을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늘 서로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주기 원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주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지 마십시오. 우린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셨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 사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헐뜯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에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의 형체를 봅니다. 십자가 구부러져 있습니까? 십자가는 반듯하게 수직과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직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에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직 관계인데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래에 아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와 내 관계가, 너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바로 수직 관계이고, 수평 관계는 아벨을 가인이 죽였을 때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관계가 수평관계입니다. 이것이 합해질 때, 수직과 수평관계가 합해질 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만 열리기를 원하지 말고 수평관계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 출세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신 기준은 대단히 엉뚱한, 전혀 상상 못했던, 상식 밖에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너나 따라오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던지고 깁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그물은 교회를 복음적으로 의미하고, 또 물고기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익투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금을 던집니다. 요한 금을 깁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금물을 의미하는 교회 안에 많은 물고기 성도들을 불러드립니다. 모아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들어왔는데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 빠져납니까? 터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같은 사람은 그물을 깊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서 들어오면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깊는 것은 찢어진 것을 싸매주는 사람입니다. 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주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 찢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찢어지는 그물의 고기와 그물은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반면에 성경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이나 따라하십시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 속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 속에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요? 큰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이 찾으세요. 그 고기를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고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물고기를 성도로 의미한다면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와 늘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이 물고기를 드신다는 것은, 잡수신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찢어지는 그물을 버립니다. 고기도 버립니다. 그물도 버립니다.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고기와 그물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어떤 기준을 봅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 재벌을 보고 저 사람 큰 사람이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이것은 세상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큰 물고기 같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변변찮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물고기 같은 이런 성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절대 찢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가짜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그 어머니 어떤 자입니까? 죽이는 자리요, 찢어지는 자리요, 갈라내는 자리요, 쪼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나이 어미는 찢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죽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진짜 가짜를 얘기한다면 나는 진짜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길을 살리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며 위로할 때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교회가 서로서로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용서한다면, 위로해 준다면 교회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내 가정에서 이 일을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나부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아가페 사랑을 절정을 이룬 것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매달려 계실 때에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대못을 박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댑니다. 비웃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음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저들 버리지 마세요. 저들 관계에 하나님 찢어진 저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끝까지 주님은 주님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가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보듬어 주세요. 저들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심지어 베드로마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버렸는데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배신자들, 주님을 버리고 간 자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120명을 인해서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복음화되고 세계 각국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죽어가는 자 살려내고 나 한 사람이 찢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싸매주면 반드시 교회는 달라집니다. 이 사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시는 모든 범사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